안녕하세요. 강석 크리에이터 강서보라입니다. 이번에 겸재 내일의 작가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겸재 내일의 작가는 겸재 정선미술관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작가를 발굴, 지원하고자 해마다 열리고 있는 전국 단위 공모전입니다. 2023년 올해는 14번째로 이번 전시회가 더 특별한 이유는 강서구 주민인 이정은 작가가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정은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내일의 작가는 어떤 전시회죠? 강서구에 위치한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그 만 40세 미만의 젊은 청년 작가들 중에서 공모를 진행을 했어요. 전국 단위에 다니고요. 요 공모전은 특히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작업 속에서 잘 녹여내고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작업에 담는 청년 작가들을 위주로 수상이 된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40세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전시 기간 중에는 이정은 작가가 작품 해설을 맡았었는데요. 2023년 내일의 작가 작품을 온라인으로 만나볼까요? 본 작품의 순서는 수상이나 전시 동선과는 무관하게 보여드립니다. 성필아 작가. 성필아 작가의 작품은 조경이나 거대하고 웅장한 자연이 아닌 우리 주변에 익숙하지만 관심받지 못하는 평범한 도시 외곽의 야생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오랜 시간 반복해서 묵묵히 자연의 순환과 시간을 받아들인 야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주 얇은 세필붓으로 하나하나 예리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그려낸 것에서 자연에 대한 작가의 시선과 애정이 느껴져요. 배지인 작가. 배지인 작가는 정적의 순간을 그려냈어요. 모든 작품에 인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빛났다가 사라지는 순간들이 남긴 그 분위기. 그 정서를 참 따뜻하고 아련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릴 적 추억들이 때로는 그립기도, 때로는 아프기도 하잖아요. 나의 오래된 가족 앨범 같은 작품들 속에서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스한 말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분출되는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박준식 작가. 박준식 작가의 에너지는 어디까지일까요? 색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굉음이 느껴지나요? 작가는 국가, 정당, 단체, 공동체, 젠더,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들에 속박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마주하게 되는 삶과 현실 속에서 작품을 통해 이겨내고자, 해방되고자 하는 강한 외침을 담고 있답니다. 특히 이 작품은 평안을 위한 투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지에 먹으로 이렇게 따뜻한 색이 느껴질 수 있답니다. 김민지 작가. 김민지 작가는 강원도 춘천에서 미술을 배우기 위해 어린 나이에 상경했는데요. 어느 순간 도시도 고향도 낯설어지고 자신은 이동하는 버스 위의 존재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착에 대해 동경하게 되었고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를 그림 속에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 내리는 날, 달리는 버스 창가에서 마주하는 풍경. 창가에 내리는 물방울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궁금해지네요. 전혜진 작가. 푸른 냉기로 감싸인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삶과 죽음이 공존한 듯한 이곳은
납골당입니다. 전혜진 작가는 삶의 마감 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 혹은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납골당의 구조 혹은 아파트의 건축적 요소들을 통해 서늘한 시선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자들의 죄책감과 사회적 문제들이 투영된 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됩니다. 전유경 작가. 전유경 작가는 모험을 떠나는 여행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전통적인 재료인 한지에 먹 혹은 봉채를 이용하여 재료는 전통적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의 상상의 세계를 그려냅니다. 현실에서는 잦은 이사로 인해 간소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작품 속에서는 현실에서 꿈꿀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많은 오브제들을 자동 기술법에 의해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뱀이 주요한 소재로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작가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만화적 요소들과 상상력이 뒤섞인 이 재미난 공간을 구경하는 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신재현 작가. 신재현 작가의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경계에 서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 인물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동양화의 배체법을 응용한 것으로 종이의 뒷면에 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림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림 그리는 순서를 뒤바꿔서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동아시아 한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생활 곳곳에서 서양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회화뿐만 아니라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촘촘하고 진지하게 설계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정윤 작가. 이정윤 작가는 하얀 사슴을 통해 삶의 균형과 평온을 염원하는 작가, 디어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슴은 성경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늘 방황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였고 그 모습이 작가 본인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스스로 복을 염원하고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로 다짐하는 세상을 똑바로 응시하고 마주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회화인 민화는 아주 솔직하게 복을 염원하고 있는데요. 이정윤 작가에게 있어 예술이란 결국 삶의 의지, 생존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것이라 생각했고 복에 대한 기원을 담은 민화의 모티브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였던 거죠. 이정윤 작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에 혹은 보는 이의 삶에 복을 염원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정윤 작가의 그림 이야기는 내년에 출판되는 책을 통해 더 자세히 담아낼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8명의 2023년 겸재 내일의 작가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이정윤 작가의 작품의 설을 들으며 감상하니 젊은 작가들과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끝으로 젊은 작가에게 전하는 이정윤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젊은 작가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젊은 작가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자격은 부족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작업을 너무 치열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실하게 또 열심히 하시되 마음은 즐겁게 여유롭게 가지시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술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술 내지는 우리의 작업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일부구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부분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삶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좀 사랑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